2021년 사운드 바운드 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Fancy라고 하고요. 오프닝 곡으로 준비한 곡은 니올이라는 아티스트의 마스튜디오 리믹스 버전에 참여했던 저의 벌스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오기까지 제가 2주 동안 아마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뉴스를 본 2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춥다고 한파경보가 계속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올까? 이런 고민들과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달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공연을 하게 도와주신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오늘 이 감사한 무대를 만들어준 곡이기도 한데요. 지난 10월에 열렸던 인천 시티팝 페스티벌 경연대회에서 수상하게 된 곡이에요. 그래서 작곡팀 부평구청팀과 함께 한 노래고요.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나온 곡인데 어떤 곡인지 들려드리고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라이트 들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제가 참여한 인천 시티팝 페스티벌이 인천을 좀 더 알리고 또 좋은 아티스트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그런 페스티벌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려드린 문라이트가 인천을
안을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본 서울이라는 도시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서울인데도 나는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저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 바쁘고 뭔가 다 막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그래서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깃발을 딱 꽂아두고 거기까지 막 달려왔었는데 막상 이걸 꽂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2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와 뭐 어떤 직업과 상관없이 지금 다들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위로의 곡으로 준비도 했고 또 서울은 어떻게 그려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나이트 타임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린 서울은 또 뭔가 우울하네요. 그래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계속 뭔가 처지르는 노래만 들려드릴 수 없어서 다음 곡부터는 좀 분위기를 전환을 해볼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방역 수칙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못 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브에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 제목을 맞추는 건데요. 이 곡은 나쇼라는 래퍼의 블루라는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제가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고 사실 저는 피처링인데 너무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꼭 하겠다라고 우겨가지고 가지고 온 노래예요. 근데 아까 앞서서 불러드렸던 세 곡 중에 2021년 인천 시티팝에서 수상한 곡이라고 설명드렸던 곡과 제목이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 수상한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2021년 인천 시티팝에서 부평구청팀과 제가 부른 노래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여기 손을 해주신 분 대답 혹시 문라이트 정답입니다. 문라이트. 네, 맞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문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음악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꼭 들어주시고요. 또 한 분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퀴즈는 여기까지고 혹시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오늘 2부잖아요? 혹시 내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함께 왔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겠는데? 진짜 아무도? 혹시 있어요? 여자친구? 좋아요. 제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키스젤리 준비했어요. 네. 혹시 또 아직 준비된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시는데 가장 멀리서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다. 이동 거리가 한 1시간 반 이상 걸렸다. 몇 시간 걸리셨어요? 1시간 40분! 1시간 40분 걸려서 오신 분을 담길 거예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좀 더 남았거든요. 이번에는 나 진짜 팬시를 보러 왔다. 팬시만을 보러 너 정말요? 진짜로? 나를 보러 왔다? 그래요. 믿어볼게요. 여러분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에요. 작은 선물인데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정답 맞춰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문라이트란 곡이고요. 제곡은 아니고 나쇼라는 래퍼님께서 타이틀곡으로 하셨던 건데 먼저 발매가 되었어요. 그 아까 불렀던 인천 시티팝 그 곡보다 먼저 발매가 되었고 네, 문라이트 어떤 곡인지 이번에는 어떤 곡인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라이트 불러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나와 함께 있어줄래. I'm crazy over.
이루기에 떨었는데도 아침엔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 내 품에 하늘을 그려놓고 잠들면 돼. BAE로 쓰면은 약간 빅뱅 선배님의 베베랑 좀 겹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꼬았어요. 그래서 BAE를 A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으로 BVE라는 제목으로 지어서 냈던 곡이고요. 어떤 관계를 시작할 때의 그것을 승선하는 걸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항해한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든 나는 너와 함께라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새해를 준비하실 때 어떤 목표를 향해 가시든 그 항해하는 그 길 동안 좋은 날씨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를 준비했고요. 노래 가사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도 있겠지만 그 움직임에 너는 춤을 추게 될 거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2022년을 맞이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계기로 저 팬씨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면서 마지막 곡 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love 그냥 love love 난 자꾸 저 머리로 like it or just say 적당한 옷도 가끔 좁혀 너만 있고 내 저 모든 것이 완벽해 baby 저는 페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